캔들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어떤 마케팅일까요? 최초로? 사람들이 콜라를 찾게 네. 하기 위해서 규현 씨 이제 길거리에서 무료로 콜라를 시음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음할 수 있는 예. 아 비스슨한데 카페 가서 커피를 무료로 마시려면 뭘 가져갑니까? 쿠폰이요, 쿠폰 선생님. 정답이라고 하고 해야죠. 정답, 쿠폰. 은비 씨, 네. 아~ 정답. 아~ 무료 쿠폰이요. 아~ 쿠폰을 아~ 뿌렸구나. 되게 자, 빠르시네. 그러면 캔들러가 뿌린 무료 쿠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This card entitles your one glass of Coca-Cola free at the fountain of any dispenser of Coca-Cola. 오. 캔들러는 누구라도 한 번만 콜라를 한번 시음하게 되면 한 번에서 끝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 맛에 있어요. 자신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료 쿠폰 마케팅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년 전에 최초로 시작을 했던 거죠. 야. 그때 시작이 됐구나. 그럼 지금 너무 잘 돼서 안 주시나요, 쿠폰을? 이제 안 주죠. 아. 예, 이제는 어차피 와서 먹을 건 아니까. 이제는 은비 씨처럼 돈 내고 시음하셔야죠. 맞죠, 맞죠. 유료 시음에. 교수님, 근데 이때 무료 쿠폰을 뭐 어떤 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냥 막 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회사에 영업사원을 통해서 무료 쿠폰을 대량으로 뿌리기도 하고요. 잡지 같은 데다가도 이제 쿠폰을 오려오면 예. 그걸 이제 탄산음료 매장에 가져가면 당연히 한 잔을 시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처음에 적절했겠네. 1894년 그때서부터 20세기 전인 1899년 그러니까 대략 6년이죠. 6년을 뿌렸다고요? 6년 동안. 예. 아, 그 몇만 장을 뿌렸겠는데? 6만 장. 100만 장. 에? 100만 장. 6년 동안 망하지 않을까? 6년 동안 뿌렸으면 그 이상이에요. 에? 그 이상이에요. 천만, 백만 장? 천만, 천만. 6년간 배포한 무료 쿠폰 수는 무려 900만 장이 넘습니다. 와. 그래서 이때 대략 이런 식으로 쿠폰 투자한 돈이 한 45만 달러 정도 왜?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7억 정도 된다 그러네요.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 그렇다면 콜라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캔들러의 전략은 들어맞았을까요? 예. 네, 아니요. 아니, 맞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뭔가 아, 실패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야, 성공했을 것 같아요. 캔들러의 전략은 예, 지금 규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적중했어요. 오... 중독시켜버리는 여하튼 거지. 지금 이 6년 동안에 판매한 콜라 원액이 하루 평균 약 9만 8천 잔 정도로 늘어나서 판매량이 4배가 증가했습니다. 투자 대비 훨씬 남는 양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권은비 씨, 네. 캔들러가 진짜 홍보의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무료 쿠폰 말고 또 다른 전략을 세운 게 있어요? 캔들러는 판촉 행사용으로 콜라 로고를 그려넣은 물건들을 엄청 만들어서 또 배포를 했는데 지금의 아이돌이라면 약간 굿즈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왼쪽에 보면 시계 테두리에 쓰인 코카콜라 우와. 글자 보이시죠? 오. 그 옆에는 코카콜라 마크를 새겨넣은 달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콜라 가격까지 5센트라는 것까지 적혀 있는 또 로고도 있고요. 진짜 굿즈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로고가 새겨진 부채도 있고요. 부채도 있어. 콜라 광고가 새겨진 서빙 접시까지. 진짜 다양한 굿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콜라가 전국적으로 쭉쭉 퍼져 나가면서 달라진 점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무료 콜라는 대중적인 음료로서 모습을 바꿔 나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음료로,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매약으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으면 퍼져나간 콜라는 당시 문제가 사실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어? 문제? 예. 뭐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코카인입니다. 오, 그치. 와.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도 안 빠졌구나. 그들은 코카인에 목말라 한다. 탄산음료 매장에 악마가 늘어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의사는 이것이 어떤 마약만큼 위험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왜 콜라에 대한 시선이 바뀐 걸까요? 마약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을 것 중독이 같아요. 중독이 된 사람이 늘어났다거나. 비슷합니다. 콜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와 달리 코카인이 더 이상 신비의 묘약이 아니고 일종의 마약으로 보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디코케나이즈 시킨다고 하거든요. 어... 1903년에 코카인 성분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제거시켜요. 그러면 이때부터 콜라가 코카인이랑 혼자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1906년에 미국 의회가 순정 식의약품법이라는 Food and Drug Act라는 걸 만들어요. 이로 인해 이전까지 약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던 매약들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매약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교수님, 이제 이 콜라가 매약이 아니라는 거를 알리려면 또 뭔가 또 홍보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당연하죠. 이로 인해서 매약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라 광고가 점차 달라지죠. 매약의 성분으로서의 약효 선전은 버리고 맛있고 상쾌한 콜라를 마시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음료수로 완전히 됐네요. 예, 그러면서 1910년이 되면 콜라 매출이 무려 118배 이상으로 원액 매출의 상승을 끌어내요. 야, 그 주식 떡상? 아우. 주식 떡상.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전역에 퍼진 이 콜라가 어떻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고유한 음료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콜라의 생존 전략은 바로 콜라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으로 진출한 콜라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한 가지 걸림돌이 발생했어요. 뭐죠? 은비 씨, 네. 인기가 많을수록 시기, 질투, 그리고 뭐가 많이 생길까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바로 따라하는 현상.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달달하면서 탄산에 톡 쏘는 콜라 구유의 맛이 인기를 끌면서 콜라를 따라하는 유사 제품, 내지는 모조품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 콜라병은 만드는 지역과 공장에 따라 가지고 병 모양이 통일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조품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조품들이 병 모양에서 라벨, 심지어 광고까지 따라야 했던 거예요. 일단 저 왼쪽에 있는 게 버밍햄에서 나온 콜라병이고요. 오른쪽은 코카놀라라는 병. 코카놀라요? 네. 와, 그래놀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코카놀라를 보면 직선 모양의 평범한 병 모양은 물론이고 병에 새긴 곡선 모양의 글자나 로고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구독까지.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오는 스펠링 K를 C와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진짜 비싸다. 샐러리 콜라 먹고 싶지 않은데요. 샐러리 콜라. 자세히 보면 마른 목골 모양의 테두리에 글자가 있고 가운데 있는 제품명이 콜라고유의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거의 똑같아 보이죠.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 은비 씨, 네. 이렇게 라벨까지 콜라랑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약수합니다. 당시 콜라를 따라한 라벨은 한둘이 아니었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부터 킹콜라, 프린스콜라, 그리고 코크올라까지 콜라와 비슷한 라벨 모양을 병에 붙인 유사 제품들은 정말 많았고요. 라벨만 보면 콜라를 한 번에 구별하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하네요. 교수님, 콜라를 사려면 이거 뭐 사실 뭐 이게 진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네요. 예,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 회사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만든 이게 뭐였을까요? 콜라 병 디자인 뽑기 대회? 예, 병의 디자인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500달러였던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한 걸로 돼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내지는 깨진 병 조각들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그 결과 1916년이 되면은 한 유리병 제조업체에서 디자인한 콜라병 모양이 채택이 되죠. 아~ 예,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네. 예.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콜라병이 통일되면서 콜라는 자신만의 정체성,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된 거예요. 예쁘다. 근데 은비 씨, 콜라병이 통일되기까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한 분들이 그 콜라에 대해 찾다가 이름이 비슷한 코코아 열매에서 디자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열매? 네. 그래서 병의 모양을 잘 보면 코코아 열매를 본땀 모양이고요. 약간 이런 주름. 저 굵고 주름이 네. 이런 게 있네. 네.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콜라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동원했죠? 자, 콜라사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코카콜라 만드는 제조법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나요? 아, 그쵸. 금고. 네. Coke knows the marketing power of the mystique. Officially, there is only one written copy of the secret formula, and it's locked in a vault of an Atlanta bank. 전 세계에 몇 명 모른다는 그 레시피. 네. 맞아요.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뭐 전 세계 두 명이 되는 둥.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도 안 탄 되는 둥.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냥 괴담처럼 이게 약간 신화처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도 콜라 만드는 제조법은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캔들러는 콜라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원액에 들어가는 물품 번호를 성분에 대해서 물품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류해요. 예를 들어서 설탕은 1번. 캐러멜은 2번, 카페인은 3번 이런 식으로 표기해놨어요. 그래서 콜라만의 어떤 고유한 맛을 나게 하는 원료의 성분을 7X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비밀 성분이 뭔지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비밀 성분을 미지수인 X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콜라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 X가 도대체 뭐야? 불쏘세요. 아, 그렇다면 정체성을 구축한 이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음료로 떠올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야지.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이 뒤따르는 거예요. 미국은 1차 세계전 이전부터 경제 규모가 영국의 거의 두 배 가량이 돼요. 거기다가 유럽은 어쨌건 승전국이건 패전국이건 전쟁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전쟁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미국이 어떤 채권 국가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승전국가인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서는 사실은 이제 넘버원 자리로 올랐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대중소비 사회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가 여러분들 포드차 얘기 들어왔을 텐데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포드차의 일관된 조립 라인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제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고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욕구가 점차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소비지향적이고 저축보다는 소비에 관심이 있고 여가에 더 관심이 많고 뭐 쾌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거. 파티. 야, 파티. 그리고 이때 콜라는 소비 욕구로 충만한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 방법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광고업자, 심리학자, 홍보 전문가, 시장조사 연구원 등을 고용해서 와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광고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광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아, 북극곰을 데려오기 시작하나요? 아하. 스키를 타고 있네. 놀고 난 후 갈증에 대한 해답. 일할 때나 놀 때나 갈증을 해소하세요. 갈증이 날 때 이것만한 게 없죠. 자, 여기 세 개의 광고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볼 것 같습니다. 갈증 해소. 갈증 해소. 네, 또. 운동? 다 맞는 얘기죠. 스포츠로 여가 활동을 즐긴 후에 콜라로 갈증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소비 속에서 여가 생활도 즐기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대량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어찌 보면 최초로 시도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여섯 개들이 패키지는 1923년 코카콜라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미국에서 냉장고가 한 20년대 후반서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사실은 냉장고 안에 한 병이 아니라 여러 병도 이제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료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죠. 아, 그러니까 집집마다 냉장고가 보급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달라지는 일상생활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일상으로 파고들어간 콜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마케팅을 너무 잘하네, 근데 일단. 어? 산타 할아버지?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약간 아, 원래 여름에 마셨는데 겨울에도 마실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들이 모여서 어쨌건 음식을 나누고 어쨌건 뭔가를 마실 때 요럴 때 이제 콜라가 빠질 수 없는 음료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원래 겨울에는 매출이 안 나왔었잖아요. 좀 덜 했죠. 그런데 광고 중에 하나가 Thirsty North No Season이라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목마름은 계절을 모른다. 와.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포함해서 겨울에도 마실 수 있는 사계절용 음료로서 콜라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됐네. 그 결과 콜라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1920년 이후 계속 성장세였던 콜라 원액 매출은 1936년이 되면 미국인 10명 중 1명이 매일 콜라를 마신다는 통계를 갖게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에이터님, 그럼 이때 콜라 국민 음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또 있을까요? 아까부터 권은비님이 계속 찾았던 건데요. 뭐죠? 이게 바로 자판기입니다. 아, 자판기! 네. 자판기. 이 자판기에 보시면은 5센트짜리 동전을 넣으면 이제 콜라 병이 나오는데요. 근데? 네. 이게 1930년대에 나왔고 수집가들도 많아요. 병 자판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자판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그 공장의 노동자들 있잖아요. 일하다가 중간중간 시원한 탄산음료가 담길 때 먹고 거기서 이제 일의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뭔가. It's a relaxing experience. 그런 식으로 코카콜라의 판매와 사랑을 받는 데 자판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자판기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각각 달랐었는데 저도 그 코카콜라 박물관에 이 자판기들만 모아놓은 방이 있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네. 아, 너무 신기하다.